언니 뭐해? 나 팬티라이너 사려고 찾아보고 있어. 팬티라이너 사려고? 팬티라이너는 생리대처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? 글쎄, 피부에 닿는 건데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게, 그 화장솜이나 물티슈 같은 것도 요즘에 피부에 닿는데 그것도 위생용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? 모르겠어. 물티슈 같은 거나 화장솜 같은 건 하얗잖아. 그래서 형광물질이 들어있지 않나 궁금하기도 하고. 맞아, 그런 건 좀 하얗고 그래서 형광물질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. 이런 건 어디다 물어보지? 궁금해요! 위생용품 담배관리 TF의 박성관 연구관입니다.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 화장지, 일회용 면봉, 기저귀, 팬티라이너, 물티슈용 마른 티슈 등 총 19개 품목이 위생용품에 해당됩니다. 형광증백제란 본래는 무석이나 옅은 노란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의 형광을 내는 염료로 종이나 섬유를 더욱 하얗게 보이도록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.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접촉할 경우 아토피나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때문에 피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일회용 팬티라이너, 미용 화장지, 일회용 면봉 등은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올해 4월 화장지,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일회용 키친타올 등의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심하며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